지금부터 추출수 온도가 높은 기계를 가지고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고 쓴맛이 적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 보일러, 멀티형 보일러가 아닌 1층 보일러에서는 온도, 추출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추출수 높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눌렀을 때 여기서 나오는 스팀이 나오는 소리 같은 게 길면길수록 온도 높은 기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팀 나오는 소리가 상당히 길게 납니다. 이 소리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높은 온도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은 기계입니다. 이렇게 추출수 온도가 높은 경우 이 정도면 최소한 95도 이상의 어떤 추출수 온도입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잔존 가스량이 많은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는 가스가 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에 포토필터 안에서 많이 부풀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가 제대로 그 가압을 가해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스에 열려서 불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가스가 많은 커피를 추출수 높은 온도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가스가 반응하면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가스가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가 굵기가 굵고 또 끊어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커피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크레마 또한 굉장히 거칠게 추출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커피 자체가 탄맛 나고 쓴맛이 좀 더 강하게 추출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기계를 만져서 커피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조작해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기에 얼음을 담고 얼음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용하실 때는 얼음물은 정수물을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정수물을 받아서 포토필터를 시킬 겁니다. 지금은 추출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물 흘리기를 해서 좀 더 뜨거운 어떤 추출수를 흘러보려고 이 포토필터는 얼음물에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담궈 놓으면 포토필터의 온도가 열리기 쉽기 때문에 커피 추출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쓴맛이 적은 커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끊김이 줄어들고 어떤 정상적으로 추출이 천천히 끊김없이 이렇게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반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이 넓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출 자체가 좀 더 액기스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요? 크레마의 질도 좋아졌고 크레마의 색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출이 진행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크레마가 추출이 일어났지만 이쪽에 높은 온도에서는 크레마 자체가 추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봐도 이쪽에는 황금색을 띠지만 여기는 검은색 계열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높은 추출수가 높은 온도의 기계로 커피를 낼 때는 포토필터를 시켜서 추출하시면 좀 더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